레벨로 염색한 모발이에요. 근데 특이한 거는 소수성 곱슬이에요. 마르면 여기 곱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큐티클층이 얇아요. 그래서 어떤 펌즈가 들어가기만 하면 머리가 그냥 녹아버려요. 거의 다 지금 현재 피스가 지금 붙임 머리를 해서 피스가 있고 머리가 많이 이렇게 떡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피카 라인에 있는 우리 크리닉 제품이 있죠. 크리닉 제품을 가지고 제가 크리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닉 베지폼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를 10분 방치했습니다.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1차적으로 할 게 뭐냐면,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빗질도 잘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피카에 있는 폴리 1번을 분사하겠습니다. 피피티겠죠? 폴리펩타이드에서 폴리 저희 P1을 이렇게 충분히 골고루 여기까지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폴리 1번을 분사한 다음에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열처리 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한 후에 드라이로 어느 정도 건조했습니다. 드라이로 건조한 상태에서, 자, 드라이로 이렇게 건조하니까 막 일어나죠, 곱슬이. 그래서 지금 폴리를 분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을 하고 또 드라이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당히 건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카에 있는 C3를 도포하겠습니다. 단독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C3를 한번 건조하고 있습니다. 도포하고 있습니다. 모발이 굉장히 손상이 많아요. 14벨 정도의 염색을 한 모발인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모발 자체가 건성이에요. 정말 건성에 또 큐티클층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웬만한 펌제가 닿으면 그냥 후루룩 녹아버리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기도 많이 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완전 건조,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리를 도포한 후에 지금 10분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분 열처리하고 나와서 샴푸실에서 헹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로 깨끗이 세척하시고 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하고 나서 네, 빗질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이렇게 빗질이 되어 빗질이 안 됐던 것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폴리를 분사하고 나서는 네, 곱게 빗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2번인 네, 휠. 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네, 곱게 빗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인 마스크가 있습니다. 3번인 마스크도 예, 충분히 많이 도포해주세요. 골고루 두피, 예, 그래서 모발이 손상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머리 끝에 부분부터 해서 예, 점점 위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위에 예, 페이스 라인에도 한번 발라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바르겠습니다. 예, 지금 참고로 우리 지금 하는 모델님은 피스까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마침머리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케라티나 오일을 흔들어서 네, 충분히 또 네, 도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바르고 저희들 도포한 다음에 예, 가볍게 헹구고 나오겠습니다. 나와서 저희들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120도 하고 지금 180도로 프레스 작업하고 있습니다. 크리닉이라 제가 천천히 지금 당기고 있거든요. 120도 하고 반짝거리죠? 네, 이렇게 해서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긴장한 머리가 위험한 머리였는데 일단 무난하게 잘 했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CA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직 아이론 펌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펌인데요. 직 아이론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에 직 아이론 17mm입니다. 17mm를 가지고 네, 지금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CA를 도포하신 다음에, 자, 수분을 이렇게 한번 살짝 건조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미리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 다 오는데, 와, 그죠? 윤기가 쫙 나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느 정도 수분이 날라가면 이렇게 펜타 딱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아까 타월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남자 펌으로서는 직 아이롱 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 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약간 곱슬이 있어서 제가 결 작업식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네. 와, 예. 보이시나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네, 이렇게 해서 결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네, 우측 파트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이렇게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모발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천천히 돌려주세요. 피카는 첫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 아이롱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 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츠도 마찬가지로 19mm로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직 아이롱입니다. 19mm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첫뜸 없이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펴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